안녕하십니까. 삼성 라이온즈 외야수 김재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삼성 라이온즈 투수 이승민입니다. 저는 이제 오후 경기라 아침에 자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. 지찬이한테서 형이 된 것 같다고. 갑자기 무슨 소리지 하고 봤는데 됐더라고요. 내가 가는구나. 이런 느낌이었습니다. 근데 저는 일단 그 하루 전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또 다음 날 되니까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제가 또 깜빡하고 있었는데 시간 보니까 한 10시 조금 넘었더라고요.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합격자가 이름이 이렇게 제 이름은 이승민 이렇게 말고 이하고 이렇게 이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찾다가 제가 된 건가 했는데 옆에 보니까 생일이 제 생일 맞더라고요. 아 이제 나도 가는구나 왜 이런 생각이 들었어. 3월 중순에 시범경기 때 창원 게임 있었는데 거기 문경 가가지고 뭐 체력 테스트 보고 그때 끝나고 바로 뭐 창원으로 이동하는 열심히 했는데 기록이 제 생각이 안 나요. 근데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아 저는 모르겠어요.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저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일단 좀 셀 수 없이 많이 축하해 주시는 분도 많고 우시는 분도 하고 가지 말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. 엄청 많이 연락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많이 사랑받는구나 또 한 번 느끼고 진짜 많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. 저도 팬분들 저 연락 많이 왔고 일단 지인들한테도 연락 진짜 많이 왔습니다. 저도 좀 아쉽다고 그래도 갔다 와서 응원 많이 할 테니까 막 빨리 갔다 오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. 그냥 뭐 됐으니까 저는 저한테는 엄청 좋은 기회고 또 대조리이기 때문에 빨리 갔다 오는 게 낫다고 해서 많은 형들이 축하해 주시고 좀 놀리시는 것도 같지만 그래서 많은 축하 받았습니다. 총알 사야 된다고 막 한 총알 한 개에 2,500원이라고 물가가 올라가요. 자욱이 형이랑 준석이 형이 이렇게 놀리셨습니다. 뭐 저한테도 뭐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가지고 좀 당황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가서 무조건 웨이트를 진짜 많이 하러 가셨습니다. 외야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상무 가서 수비 훈련 좀 많이 해서 좀 완벽하게 해서 돌아오고 싶습니다. 저도 난 웨이트를 진짜 많이 하고 저는 변하고 진짜 스트라이크를 자 던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오겠습니다. 뭐 상무 야구단 자체가 뭐 1군에서 활약하신 분들도 지금 많고 그러니까 야구 잘하시는 선배님들 많으니까 가서 옆에서 많이 보고 그걸 제가 많이 뺏어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근데 저도 채영이 형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전에 합격되기 전에 만약 합격되면 형이랑 뭐 웨이트 진짜 죽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채영이 형이랑 같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 뭔가 채영이 형이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 농구 선수 그 허훈 선수 만나보고 싶습니다. 저희 팀 이렇게 승부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뭔가 같은 팀이었다가 이제 뭔가 좀 상대 팀으로 만나면 뭐 과거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저는 뭐 다른 팀들에 비해 삼성한테만큼은 정말 전력을 던지겠습니다. 노이트 노란하겠습니다. 1군 무대에서 뛰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팬들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제 응원과 막 이런 거 듣는 것도 진짜 너무 좋았는데 아쉽게 좋긴 하지만 좀 아쉽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게 되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. 이제 막 이제 육성 응원이 이제 돼가지고 저도 이제 육성 응원하는 거 이렇게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너무 소름 돋고 막 저도 막 너무 재밌었고 그랬는데 이제 또 군대 가면 또 잠시 못 들으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.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게 됐지만 상무 가서 또 더 한층 성장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저도 부족했던 부분들 이제 상무 가서 잘 보완해서 이제 다시 전역하고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벽 3시에 잤습니다. 저 2시에 잤어.
아 점심 점심 샌드위치 석쇠 불고기. 어 맛있는 거 같다. 석쇠 불고기. 아 저기 휴게소에서. 그러니까 어제 미용실 한 두 군데 갔는데 더 안 된다고 시간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내 머리가 가기 싫구나. 오늘 자르게 됐습니다. 네 뭐 친구들이랑 놀고 가족들과 시간 함께 보냈습니다. 네 저도 친구들이랑 놀고 이렇게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보냈습니다. 앞날이 막막합니다. 네, 시간인데 빠르게 간다고 하는데 아, 안 갈 것 같습니다. 저 사실 오늘 머리 잘라서 실감이 잘 안 났거든요. 근데 머리 자르고 이제 오다 보니까 저랑 같은 친구들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좀 실감이 나가지고 살짝 우울한 것 같습니다. 지금 1년 6개월 동안 이제 뭐 일군 무대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때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1년 6개월 시간 빨리 가니까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냥 그냥 연습 손바닥 보이면 안 된다고요. 네 맞습니다. 연습 해봤어요 근데? 아 뭐라 말해요? 행복하게 잘 살라고. 완전 자 찬아 찬이 빨리 들어가라. 빨리 들어가라고? 네 찬아 너 안 올 것 같아? 우리도 벗어보라는데. 아. 너무 좋아하는데? 전아, 갔다 올게. 금방이다, 금방. 잘 어울린다고. 파이팅, 지찬이. 진짜 어색한데, 카메라. 그래, 한마디. 지찬이. 내가 잘 알겠어. 내가 잘 케어하고 있을게. 간다. 이거 지금 너무 있다. 뭐라고 다시 해. 뭐라고? 영상 통화로 보냐고? 나가더라. 나 우는 거 아니냐고? 내가 왜 울어? 지찬이 보고 싶어서 울고 왔다. 출근은 알려드릴게요. 정말 좋은데요. 네, 그래서 오늘 보자. 라인즈 TV 촬영 중입니다. 알았어. 아, 근데 똑같으냐? 예. 욕하시면 안 됩니다. 야, 병원에서 욕을 한다 그래. 들어가기 전에 또 욕을 하려고 하네. 말투가 너무 착해지신 것 같습니다. 지찬이 그까지 해야지. 무슨 소리야. 지찬이 아프지 말고 기억을 나와. 예. 지찬이 닥쳐지는 느낌이 어때? 정막합니다요. 와, 라떼는 나오는데 라떼는. 형 근데 제가 제대하면 형은 반 60이라고 들었는데. 아, 제가 이제 2시에 들어가야 돼요. 2시까지. 가서 따라 열심히 시키고. 예, 열심히 시키겠습니다. 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제호 선수는 약간 눈망울이 살짝 지금 살짝 뜨거워진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아까 지찬이하고 통화할 때 흥분했어요. 어. 민재야 머리 밀었지. 파이팅해. 민재야 그래 빨리 오고. 형 휘무로 제발 왔으면 좋겠다. 마음의 준비? 안 됐지. 들어가도 안 될 것 같아. 경산에서 보지 마. 가시죠. 가봐 갈게요. 잘 먹고 있으래. 잘 다녀오세요. 네. 잘 다녀오시오. 네. 잘 다녀오시오.